관광지 포항에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여행을 오고 계십니다. 이분들이요, 조금 더 편하고 즐겁고 쉽게 포항을 즐길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아주 특별한 택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포항 관광 택시입니다. 어떤 택시인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이제부터 포항 관광은 우리가 책임진다. 관광객에게 포항에서의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택시가 관광 홍보요원으로 나섰으니 포항에서의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시선 고정! 수많은 택시 중 포항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기사님이 있습니다. 택시의 외관을 살펴보니 부착된 스티커부터 펄럭이는 깃발까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지금 이 자리에도 택시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냥 택시가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아주 핫한 택시가 포항 곳곳을 누비고 있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어떤 택시들인가요? 아, 예. 포항 그 관광 택시입니다. 최근에 관광 트렌드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되고 옛날에는 중장년층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관광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명품 관광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낯선 관광지에서 그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택시 기사님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행운이겠죠. 그런데 포항에선 이 행운을 누구나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멋진 운전기사님들이 같이 한 대 모여 계시는데 아니, 운전 안 하시고 손님은 안 마시고 왜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아, 여기는 우리 관광택시 10명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앞으로 포항의 관광택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수시로 이제 의견 질의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냥 택시 기사님들이 아니라 포항의 관광 택시 기사님들이군요.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운전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예력도 있고 충분한 지식도 우리가 연수를 했고 포항의 홍보 대사로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베테랑 운전 기사님들이 총 출동했으니 신뢰가 듬뿍 가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저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관광택시가 출발하자 저도 여행 가는 것처럼 설레는데요. 지금 손님 모시러 가는 길이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시외터미널에 지금 예약돼가지고 손님을 모시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관광택시를 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탈 수 있습니다, 항상. 포항 관광택시는 연중 무휴. 포항 어디서든 탑승 가능한데요. 이용 하루 전 사전 전화 예약이 원칙이지만 기차역과 공항, 버스터미널에서는 당일 배차도 가능하다는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광택시를 좀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 사람들 지인 말도 들어보고 홍보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용해보고자 해서 우리 집사마가 여행을 왔습니다. 관광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기사님들이 손님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니 운전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추천 코스와 숨은 맛집까지 소개받을 수 있으니 더없이 좋은데요. 기사님의 초이스 굿굿굿. 한편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관광 택시가 떴습니다. 포항의 얼굴이라는 불타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기사님의 열정 인정합니다. 스페이스 오프, 스페이스 오프 뒤에. 준비 잘 나왔다. 어떤 거 같으세요? 관광택시 타고 둘러보니까. 관광택시를 이용하니까 먼 곳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에 다 둘러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친절하고 재밌게 해주셔서 여기저기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몇 점? 별점 5점! 포항시에서는 앞으로도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포항 관광택시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 중인데요. 관광택시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포항의 진면모를 알리고 포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와, 여러분, 포항 여행을 이보다 더 쉽고 알차게 즐기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냥 택시만 불렀을 뿐인데 현지인 맛집부터 추천 코스까지 이 포항의 매력을,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이제 오신다면요, 잊지 말고 포항 관광택시 불러주세요!